드디어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조별리그가 모두 다 끝났어요. 자, 조별리그가 모두 끝났고, AFC 중에서는 일본만 16강에 올라갔죠. AFC 중에서는 일본만 16강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일본이 이 16강에 올라가는 그 모양새가 영 좋지가 않았어요. 영 좋지가 않아서, 솔직히, 안정환 해설위원도 MBC가 중간에 좀 그냥 빨리 끊어주고, 그냥 다른 프로그램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아까 경기를, 제가 미팅을 좀 갔다 오느라, 이제 대한민국 경기도 끝났겠다. 그냥 미팅 좀 어떻게 잡혔는데, 갔다 왔는데, 아, 물론 제가 딴 일도 좀 보고 왔지만, 그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래도 내가 후반전이라도 좀 중계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폴란드 편파 하겠다고 딱그 경기를 켰는데, 폴란드 한 골만 넣고 마네? 그리고 일본은 그걸, 응? 일본은 저도 올라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네갈이 콜롬비아한테 한점 차로 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본하고 세네갈이 저렇게 동률 그 골득실까지 동률이고 서로 비겼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페어플레이 이 점수가 이번 H조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H조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 네. 참, 그시기 하죠? 일본이 노란 카드 3장, 세네갈이 노란 카드 5장. 그래서 이 카드 2장 차이로 세네갈이 떨어졌어요. 카드 2장 차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네갈 입장에서는, 몰라, 얼마나 격하게 뛰었는지, 걔네도 설렁설렁 뛰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억울할 거예요. 많이 억울할 거고, 어쩌겠어요. 억울하면 죽어라 뛰었어야지. 응. 억울하면 죽어라 뛰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 H조 순위를 제가 여기 캡처를 한 이유가 진짜 치사하죠. 결국 진짜 이 야가 빠진 그 플레이 때문에 경기 후반은 그냥 그 폴란드 팬들도 아니 폴란드 팬들은 겁나 야유했어요. 제대로 하라고. 일본에 그공 굴리기 하는지 봐봐. 근데 그 와중에 일본 팬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다? 일본 팬들도, 이거는 일본 팬들도 의식이 약간 개판이야. 하여간 일본 놈들 진짜. 아니, 사실 일본 팬들도 지금 이건 의식이 진짜 개판이었던 게, 선수들한테 제대로 하라고 약간 그런 신호를 보내줬어야지? 그 시간에 핸드폰 봐. 저쪽 경기 상황 보는 거예요. 저쪽 경기에서 세네갈이 지기를 바래. 진짜 일본은요, 선수도 팬들도 정말 유행만 바라는 선수도 팬도 진짜 유행만 바라고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더라. 그거는 솔직히, 이거는 팬들도, 일본 팬들도 이게 의식의 문제예요. 나만, 우리는 어떻게든 올라가면 돼. 약간 그런 생각인 거야. 이거는 진짜 희운의 수치보다 더하지 않나요? 희운의 수치 때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서독 팬들은요, 자살이라도 했어요. 양심이 있는 서독 팬들은 이거는 우리도 진짜 수치다 하면서 자살하는 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일본은 뭐야? 자기 팀 선수들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야 되거나 야유를 하든 둘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할 망정 핸드폰 보고 있어. 다른 쪽 경기 상황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고. 참.
그래도 내가 열받아서 지금 물 마시고 있다. 하여간 그렇구요. 그렇게까지 야비한 짓 해서 16강 올라가고 싶었을까? 일본은? 아니, 일본 선수들도 진짜 이건 못된 건데, 일본 팬들이 더 못된 거예요, 이거는. 일본 팬들이 지금 2차전부터 되게 지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냐면요. 2차전 때 우길승천기 들고 와가지고 동점골 들어가니까 아주 휘날리고 앉아 있어. 네, 경기 중계하느라 앉았어요. 그렇구요. 경기 중, 그, 우기, 동점골 들어가니까 우길승천기 들고 막 그렇게, 이거 외교 질서상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거 우길승천기는. 외교적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고, 그리고 3차전에서 자기네 선수들이 뒤에서 치사하게 공만 굴리고 그렇게 야비한 경기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각성의 의미를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쪽 경기 상황만 본다고 핸드폰 보고 있어. 이게 뭐냐고. 그렇게 치사하게 플레이하고도 16강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속내야? 하여간, 아니, 프랑스하고 덴마크는 걔도 비기기라도 했지. 일본에, 걔네들은 지고도 유행을 바라잖아. 일본 놈들이요. 그리고 일본하고 세네갈하고 둘다 졌는데, 동률로 그 옐로 카드 개수 때문에 결정이 난 거예요, 일본은. 진짜 비열하게 올라간다, 일본 애들은. 우리는 그렇게 죽어라 뛰어놓고, 죽어라 뛰어서도 우린 독일 이겨놓고 16강 못 올라가는데 참 잘하는 짓이다. 일본 애들 참 잘한다, 잘. 2차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1승 1무했던 거, 그 우길기 갖고 왔던 건좀 괘씸했지만 그래도 경기력 좀 칭찬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스케줄 때문에 좀 늦게 와서 후반전만 중계를 했지만 그 일본하고 폴란드의 그 후반전 보고 차 진짜 일본 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데이터 없어서 버퍼 자꾸 끊기는 거 그건 그쪽 사정이시고 다시 보기 보시고요. 이 부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요. 참. 일본 놈들은 진짜. 그렇게 야가 빠진 짓 해서 16강 가고 싶을까? 유행을 바라고? 아니, 멕시코 팬들은요, 멕시코 팬들이 그, 뭐냐, 기적의 경우를 바라는 거는 이미 후반전 때 너무 크게 3점 차로 밀려서 져버려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일본 애들은 한점차 밀리는 거 그건 자기네들이 동점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일본 놈들을 진짜 내가 아니 내가 이거는 역사학자라서 일본과 그 우리하고 일본하고의 그 역사적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게 일본 새끼들이 진짜 이렇게 의식이 각 응? 의식이 평소에 아주 이, 응? 못돼 먹었어. 참 그렇게 해서 16강 가고 싶어요. 참. 아휴, 전 지금 이 본체 온도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 그 강도를 올렸어요. 지금 기 쿨러 문제 때문에 본체 케이스를 바꿔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길승천기 갖고 오질 않나. 저렇게 1점 차로 밀리고 있으면 동점 넣을 수 있잖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왜 자력으로 안 하고 유행을 말해?
이래서 내가 진짜 일본은 내가 진짜 여행 가기 싫은 나라야. 몰라, 나중에 출장 갈일 생기면, 내가 근데 뭔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난 일본 안갈 거예요. 진짜 일본 안갈 거야, 진짜 꼭 가야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일본 안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짜 일본 이놈들은 진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정말이지. 참. 지금 조별리그 리뷰한다면서, 응? 일본만 까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거는 일본 놈들이야. 진짜. 진짜 맘 같아서는 진짜 내가 지금 술한캔 까고 싶은데, 그러면 또 중간에 19금 걸어야 되고, 시간 오래 걸려서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H조는 박수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G조 경기였거든요, 이게. G조는요, 특히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요, 어차피 이미 16강전이 확정이 된 애들끼리 붙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주축 선수들의 부상 방지 차원에서 아예 그냥 거의 다 후보 선수들을 내보냈어요, 지금.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특히 잉글랜드는요, 거의 다 후보들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누구를 쓸까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일본은 하여간 일제 강점, 위안부, 응? 교과서 왜곡, 진짜 아주 그냥, 끝까지 진짜 비열하게 가려고 한다. 경기력도 참 매너 없게 경기하고. 하여간, 근데, 벨기에하고 잉글랜드 경기는요, 거의 2군 수준의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이 선수들은. 이 선수들은 진짜 열심히 뛰어서 일단은 그 선수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야 앞으로 올라가서 응? 조금이라도 뛰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기든 지든 일단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민감했냐면요, H조가 하도 극골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본 새끼들이 극골을 만들어 놔가지고 참 이게 얘네들이 5분 동안 잠깐 숨 고르는 그동안의 야유가 나왔을 정도예요. 경기 내용 자체는 좋았는데 그걸 못 봐주는 거야, 참.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차라리 일본 놈들 경기 볼 바에는 차라리 펌프를 하고 올걸 그랬어. 차라리 미팅 갔다가 그냥 펌프 패치 하고 올걸 그랬어요. 진짜 H조 준게 괜히 했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일단은 조별리그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16강 대진이 나왔거든요. 자, 16강전 대진이 총 나왔는데 보여드릴게요. 16강전 대진 쫙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네.
일단은 7월 1일 일요일 경기가 16강 1경기로 돼 있는데 먼저 시작하는 경기는 여기 밑에 있는 16강 3경기예요. 아니네. 6월 30일 토요일이라는 게이 경기가 먼저 시작하네요. 얘네가 먼저 시작해요. 그 C조 1위 프랑스하고 D조 2위 아르헨티나가 먼저 16강전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그 A조 1위 우루과이하고 B조 2위 포르투갈이 그 다음 두 번째 경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그세 번째 경기로는 이제 B조 1위 스페인하고 A조 2위 러시아가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기로 D조 1위 크로아티아와 C조 2위 덴마크가 경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기. 다섯 번째 경기는 E조 1위 브라질하고 F조 2위 멕시코. 그리고 여섯 번째 경기가 G조 1위 벨기에하고 H조 2위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경기. 일곱 번째 경기는 F조 1위 스웨덴, 그리고 E조 2위 스위스가 붙고, 그 다음에 16강 제일 마지막 경기로 H조 1위 콜롬비아와 G조 2위 잉글랜드가 붙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 이쪽이 먼저 붙네? 이쪽이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나중에 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붙고, 뭐, 이렇게 가네요. 어쨌든, 이렇게 붙는데, 자, 16강전, 관전 요소를 한번 보자면요. 자, 우루과이,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제 맞대결을 펼쳐요. 맞대결을 펼치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 포그바하고 메시,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브라질은 네이마르가 있죠. 멕시코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우리랑 붙었는데도. 그리고 벨기에와 일본, 벨기에와 일본, 벨기에가 일본을 그냥 짓밟아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스페인하고 러시아, 화끈하게 한번 갈것 같고요. 여기는 크로아티아와 덴마크, 여기도 크로아티아가 한번 짓밟아 주기를 바랄게요. 스웨덴과 스위스, 여기는 백중세고요. 콜롬비아와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한번 발라주세요. 자,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별리그가 끝나고 이제 16강전까지 하루 휴식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경기가 없어요. 오늘 밤에는 경기가 없어서 제가 정규 토크 방송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하루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단은 하루 휴식할 수도 있어요. 하루 휴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상황을 봐서 일단은 방송을
야외 방송이야, 모바일 방송이라도 제가 켤 수도 있어요. 모바일 펌프 방송이라도. 자, 일단 펌프 방송이라도 켤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일단, 저도 좀 개인 정비를 좀 하루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개인 정비가 좀 필요한 날 같고, 개인 정비 하루 하고, 개인 정비 하고 나서, 좀, 폰 방송을 좀 하루 하고 싶네요. 개인 정비 하루 하고, 폰 방송 하루 하고 싶고,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폰 방송 하루 하고 싶고, 일단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가지고, 글쎄요, 오늘은 그 조별리그 관련 그냥 결산 기사만 좀 쓰고, 그리고 일단은 16강 프리뷰. 16강 프리뷰는 일단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하룻밤 쉴 수도 있다는 거. 하룻밤 쉴 수도 있는데, 집에서 캠방을 쉬는 거지, 밖에서 펌프 방송은 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펌프 방송은 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리고 오늘은 해금고 때문에 일단은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해금 때문에 일단, 아니야. 해금은 그냥 촬영만 할까? 해금은 촬영만 하고, 한번 펌프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16강전부터는, 16강전에서, 16강전 마지막 경기가, 7월 4일 수요일 새벽 3시에요. 7월 4일 수요일 새벽 3시에 한 다음에는, 7월 5일? 7월 5일 밤에는 경기가 없어요. 그 이틀씩 휴식을 해요. 다음 라운드를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육방송을 하루 하고, 휴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다른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요일 새벽이죠. 그러면 일단은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밤에 제가 교육 방송을 하루 할게요. 교육 방송 하루 하고 역사 교육 방송 하루 할 거예요. 자, 그러고 컨텐츠 제가 준비해 놓을 거고요. 7월 6일하고 7월 그 다음에 7월 6일에서 7월 8일에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경기 중계하고, 그리고 7월 9일, 7월 8일 밤, 일요일 밤에는 한번 방송 켤게요. 그때는 한번 방송 켜고, 그리고 7월 9일, 그 주에는 제가 많이 쉬네. 이때는 많이 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7월 8일 밤, 9일 밤 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화요일 밤에 정상적으로 교육 방송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4강전은 두 경기 모두 새벽 3시에 열려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중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4일 토요일 밤에 순위 결정전 이거 중계할 거고,
그리고 7월 15일. 아, 7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중계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왜냐면, 일단 13일 밤에는 제가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7월 14일 낮에? 7월 14일 낮인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좀 일정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일정 보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7월 14일일 거야. 그날 7월 14일 오후 1시 제 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일단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6일 16일에는 당연히 결승전 중계해야죠. 결승전 중계할 거고요. 제가 다른 돈을 안쓸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러네요. 다른 돈은 일단 안쓸 거니까. 일단은 그래. 결승전 중계 있으면 하고. 결승전 중계는 무조건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7월 두 번째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고임무 게임대전에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일단 그리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